누군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사람들. 마을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 이것저것 색다른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동네 사람들. 행복을 나누고 추억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드는 고창 사람들. 문수사의 애기보살 석불처럼 소박하고 따뜻하게 고창에 오는 사람들을 반기는 시골 사람들. 인천 강가의 큰 바위 얼굴이 멀리 고인돌 유적과 모양성을 굽어보는 고향 같은 마을. 고창에만 있다는 팜팜 시골 버스를 타고 고창으로 마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도 좋고 참 기분도 상쾌한 그런 가을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누군가 오래전에 몹시 친했던 사람을 만나서 여기 정읍에서 버스를 타고 고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고창에 가서 그분이 저하고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요. 선운사라는 곳에 가서 선운사의 가을 풍경을 좀 제 카메라에 담아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떠나보시죠. 제가 모처럼 고창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KTX가 사는 정읍역으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바로 이 사람, 고창 팜팜 사업단의 김수남 단장입니다. 한 20여 년 전 제가 케이블 방송의 프로듀서로 있을 때 저와 함께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여행 작가입니다. 고창으로 귀농했다는 말을 꽤 오래전에 들었었는데 이제서야 겨우 만나게 되는군요. 아니, 여기서 원래는 9시 40분에 출발해가지고 고창 터미널 10시 20분에 들려서 고창 투어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일정. 오늘 저와 함께 고창에 갈 사람들이 더 있다는 말인데요. 김 작가와 인사를 나누자마자 일행들이 버스 정차장에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를 꺼내들고 맨 앞에 얼른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농촌관광 비중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고창의 명소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숙소도 고창의 농어촌 관광이라니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고창에 오자마자 맨 먼저 들른 곳은 선운사. 봄에는 동백꽃, 여름엔 꽃무릇, 그리고 가을엔 단풍이 아주 멋진 고창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지요. 특히 주차장에서 매표소를 지나 천왕문까지 1km 남짓한 도솔천 물가에 늦가을 단풍이 아주 곱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막 도솔천 물가를 떠나려는 가을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짠합니다. 선운사는 백제 위도강 24년, 서기 577년에 검단선사가 처음 지었다는 천년고찰인데요. 대웅전과 금동보살좌상, 그리고 지장보살좌상을 보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운사 입구 오른쪽 비탈에서부터 절 뒤쪽으로 3천여 그루의 동백나무 고목들이 빼곡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데 남해안의 동백보다는 한 달 보름 정도 늦게 핀답니다. 길동무들이 선운사에 머무는 동안 매표소 뒤편 쉼터에 김수남 작가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안부도 좀 묻고 귀농해서 사는 이야기도 들을까 했는데요. 그러면 뭐 주인공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가? 아니, 주인공 가지고 꿰찰 수도 있고. 대뜸 일 얘기부터 꺼내는군요. 고창 팜팜 사업단에 교육용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시골이니까, 농촌 체험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농촌 체험을 재미지게. 귀농에서 선운선 아래 자리를 잡긴 잡았는데 고창의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는 팜팜 사업단의 단장직을 맡다 보니 본업과 부업이 뒤바뀐 느낌이 든답니다. 퇴근하면은 우리 농가 우리 집도 좀 홍보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관광지 주변에 맛있는 식당과 체험이 가능한 농가, 직거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그리고 농어촌 민박 등을 권역별로 묶어서 고창의 관광자산으로 육성한다는 게 팜팜 사업단의 목표랍니다. 그래서 고창 팜팜 시골버스, 즉 농어촌 순환 관광버스를 투입했다는데요. 아내가 도청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청으로 고추장 만드는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탄 버스가 바로 그 팜팜 시골버스입니다. 버스가 일행을 내려놓은 곳은 선운산 북쪽 화산마을. 김수남 작가가 귀농해서 4년 넘게 전세살이를 하다가 가까스로 정착한 곳이랍니다. 일행을 따라 가 건물로 들어갔더니 정성스레 손님 맞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안주인이 계십니다. 예. 박정성 PD님이라고 아는 분. 저기 우리 시골버스 참여한 귀농 7년 만에 달달한 농사꾼으로 변했다는 김 작가의 부인입니다. 마지방에 달콤한 냄새가 번지는 것은 바로 이 조청 때문인데요. 김 작가 내외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조청을 만들어 택배로 판매하면서 부농의 꿈을 키워가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저 옆에는 우리 마을 모종과 마을 숲입니다. 거기서 나그네도 쉬어가고 주민들 모여서 서로 소통도 하고 우리 마을 마을숲이 아주 장관이에요. 김 작가가 마을을 소개하는 동안 부인은 부지런히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준비합니다. 고춧가루와 메주가루를 나누고 소금물을 끓여서 알맞게 배분해야 합니다. 조청 고추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체험용으로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우리 조상님들도.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조청 고추장 안 그러고 엿고추장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비빔밥 유명한 곳 있죠. 뭐 전주 비빔밥, 진주 비빔밥, 요즘 뭐 이제 순창 그런 데가 조청으로 이제 고추장 만들기를 많이 해서 비빔밥에 많이 이렇게 넣어 드시고요. 선운산을 배경 삼아 아담한 건물 두 동이 나란히 서 있는 선운도원. 지붕 위에도 화단에도 꽃이 아직 싱싱한 걸 보면 집주인이 꽃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흰 삽살개도 주인을 닮았는지 처음 보는 길손을 반깁니다. 자, 이제 조청 고추장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레시피는 제가 문에다가 붙여놨고요. 일단 나가시면 핸드폰 찍어가시면 되고요. 오늘 레시피는 일단은 고춧가루 400g이고요. 메주가루는 100g이에요. 그래서 메주가루는 더 넣으셔도 되고 메주 냄새가 싫으시면 조금 덜 넣으셔도 돼요. 우선은 소금물에다 조청을 잘 녹여야 합니다. 물을 좀 부어서 좀 물에 살짝. 아, 그거 제가 할게요. 요거처럼 자기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젖어 갖고 나눠서. 고춧가루와 메주가루는 골고루 잘 섞이도록 휘젓는 게 중요하지요. 다음에는 조청이 녹아있는 소금물을 고춧가루와 메주가루에 이렇게 부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루 속에 조청물이 잘 스미도록 휘휘 저어줘야 하는 거죠. 너무 재밌다. 쉬운데 고추장 왜 한 번도 안 난 거 맞지? 재료들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고추장 만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네요. 오늘 고창에 온 일행들 고추장을 직접 담가 먹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뿌듯합니다. 자, 또 따끔해라 이것도. 두 개를 이용해서 서로 이제.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모든 개업 사회합니다. 고추장 참여, 고추장 몇 개? 저희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네. 요즘 집에서 장류를 만들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는 이 고추장 만들기 굉장히 재밌어 보입니다. 아무튼 선운산 아래 화산 마을에서 달달한 추억 하나 만들고 갑니다. 다 올린 거예요? 아, 선밥집 가시나? 잠시 후 밤팜 시골 버스는 우리 일행을 싣고 논두렁길을 달립니다. 도착한 곳은 고창읍 외곽의 한 토속 음식점. 여행객들을 위해 미리 밑반찬들을 차려놓았네요. 콩나물 제육볶음이 곁들여진 우렁쌈밥이 이 집의 대표 식단이랍니다. 구수한 된장찌개와 싱싱한 쌈채소가 군침을 돌게 합니다. 저희 식당은 저희가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로 재료를 쓰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 텃밭이 싱싱한 채소들로 가득한데요. 이 집도 팜팜 사업단에 소속된 먹거리 농가랍니다. 팜팜 시골 버스는 이제 인천강을 따라 고창읍의 유명 관광지로 향합니다. 고창에는 참 특이한 바위들이 많다는데요. 반암마을의 소반바위와 병바위입니다. 병을 거꾸로 꽂아놓은 것 같다 해서 병바위라고 이름을 지었다지만 드론으로 촬영한 뒷모습은 영락없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빨간색 모로모로 열차가 다니는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적지입니다. 이른바 중립리 고인돌 유적. 인근 도산리와 상감리, 외산 지역에 있는 고인돌이 무려 477기나 된답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70%가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청동기 시대에는 한반도가 세계사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이 고인돌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고인돌 유적지 접근로에 있는 중림 선사마을. 청동기 시대의 움집들과 거기에 살았던 선사인들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엄마, 빨대 끌렸지? 3500년 전쯤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이랬을까요? 고인돌 유적지에서 서남쪽으로 4km쯤 떨어진 곳에 고창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유적이 있는데요. 바로 고창읍성입니다. 모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 읍성은 조선 초기 단종 때 축성되었다고 합니다. 사적 145호로 지정되어 있고 둘레는 1684m입니다. 내친 김에 고창읍성에서 멀지 않은 춘원제에 들러봅니다. 춘원제는 60여 년 전에 지어진 기와집을 현대식으로 개량한 한옥 민박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때마침 갓 수확한 단감을 한옥 처마에 매다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노부부가 툇마루에 걸터앉아 드런드런 얘기 나누며 단감을 깎는 모습이 참 정겹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춘원제 뒷동산에 감나무 밭을 일고 곶감 농사를 짓는 토박이 농사꾼입니다. 방세칸은 고창의 농촌 관광객들에게 내어주고 처마 밑에서 꼬들꼬들하게 말라가는 곶감 냄새를 즐길 참이죠. 맛있는 겨울 달콤한 한옥민박을 꿈꾸고 있답니다. 저녁 무렵 팜팜 시골 버스는 심원면의 만돌 해변으로 일행을 싣고 갑니다. 빨간 지붕에 풍차가 있는 만돌 해변의 바람공원. 널찍한 갯벌과 황금빛 낙조가 아주 멋지게 어우러지는
고창의 산책 명소랍니다. 고창군은 서북 방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고 남동 방면이 전라도 내륙으로 이어집니다. 이곳 만돌 마을과 이웃 하전 마을은 북쪽으로 곰소만을 끼고 있는 마을인데요. 1200헥타르에 달하는 갯벌에서 연간 4천여 톤의 바지락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입니다. 만돌 해변의 낙조는 일행들의 콧노래를 합창으로 키웠습니다. 저녁 식사는 고창의 명물 풍천장어와 복분자수를 곁들이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의 북쪽 해변 마을에 장어구이 식당들이 많고 비교적 싼 값에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전 마을의 장어구이 식당에서 고창의 늦가을 밤이 알싸하게 깊어갑니다. 제가 아침 일찍 마실을 나선 곳은 심원면 월산리 사등마을의 검단포 해변입니다. 바닷가 산책로 안쪽에 큼지막한 호수가 있고요. 마을은 50여 호 남짓 옹기종기 모여있는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여기 이 모래 언덕은 갯벌 권역의 팜팜 스테이션, 고창의 농어촌에 놀러오는 손님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이 지역의 체험농가와 관광지를 안내해주는 일종의 방문자 센터인 셈입니다. 정성껏 아침을 준비하는 이 사람이 갯벌 팜팜 스테이션의 역장님이신데요. 6년 전에 남편을 따라 노모의 고향으로 귀농을 하셨다는군요. 무슨 농사를 해요 여기서? 벼농사? 벼농사는 너무 힘들잖아. 벼농사는 말고 밭농사. 밭. 그럼 콩 심어요? 콩, 밭 여러가지. 네. 올해로 팔순을 맞은 시어머님은 근 5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은근히 반기는 눈치입니다. 시골 하면 네. 네, 뭐 옛날 거 내지는 뭐 이렇게 좀 구질구질하고 예 그런 왜 불편하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 않아요. 예 도시민들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에 맞춰서 예, 편리하게 깔끔하게 그다음에 아주 좀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놓을 수 있는 그런 잘거리 농가들도 많고요. 오늘은 팜팜 시골 버스가 풍천 터널을 지나 19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향합니다. 반암마을의 병바위께를 돌아서 선운산 남쪽 아산면의 구암마을로 일행을 데려갔는데요. 안장바위입니다. 안장바위. 예, 안장바위. 그곳에는 또 다른 팜팜 스테이션 보니타 정원이 있습니다. 안장바위를 등에 지고 마을 안쪽에 깊숙이 자리 잡은 보니타 정원은 각종 발효식품을 생산하는 허브 농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농장에 오는 손님을 반겨 맞이하는 사람은 강신국 대표입니다. 부터 저기 국화심은 그 마을비가 770회이고요. 그다음에 저 밑에 강 대표 역시 경기도에서 허브 농장을 하다 이곳 구암 마을로 농장을 옮긴 농업인입니다. 보니타 정원에서는 향긋한 국화차를 마시며 로즈마리 천연비누나 스킨 로션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손님 맞이 손길이 더 분주한 사람은 바로 이 집의 안주인인데요. 선운산 팜팜 스테이션의 역장이자 허브 전문가랍니다. 모든 차는 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러날 때까지, 생이 우러날 때까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로즈마리가 생길 때 얘가 이제 에스테르류, 그러니까 에스테르 종류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말렸을 경우 그 향, 우리 몸에 좋은 그 향은 다 날아가고 알데하이드 종류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왜?
보니타 정원에서 특허를 받은 발효 기술이 있다 하니 허브 연구소에 잠깐 들러봅니다. 적정 온도와 습도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 발효실. 숙성 중인 항아리에서 시큼한 식초 냄새가 진동합니다. 초산 발효된 상태죠. 예예. 예. 여기 이제 초막이에요. 윗부분이 초막이라서 여기가 바로 직전이죠 지금 전부 다. 보니타 정원에서는 발효식품과 향수 등 20여 종의 제품이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팜팜 시골 버스가 일행을 고창 여행의 다음 코스로 안내한 곳은 고창읍성 팜팜 스테이션입니다. 이곳 2층 옥상에서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해볼 거라는데요. 여행객들이 자리를 잡고 앉는 동안 이것저것 부지런히 준비하는 사람이 이곳 팜팜 스테이션의 역장입니다. 쪽나무가 얘하고 비슷해요. 어귀풀이나 우리 고마리라는 풀이 있어요. 그 풀하고 비슷한데 여기 위에 있는 꽃이 피기 전에 잎이 무성할 때 그 잎을 베어다가 발효를 시켜요. 옹기 같은 데 넣고 거기에다 우리 조개 껍질을 찧어서 거기다 같이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얘가 숙성이 돼요. 그러면 그 이제 그 물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색 이런 색을 만들어요. 근데 생쪽은 대부분 김보영 역장의 설명을 들어서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 고창업성 팜팜 스테이션에서는 천연 염색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염료를 팔팔 끓여서 그 우려낸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야 하는데요. 역장님이 미리 두 가지 색깔의 염색물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제 매염제를 염색물에 넣을 차례. 이게 좀 정도 15분 내지 20분을 주물러야 되는데 오래도록 정성과 시간을 투입해야 만족할 만한 색깔을 얻을 수 있는데 여행객들에게는 색깔보다 시간이 더 귀할 테니 걱정입니다. 손수건을 넓게 펴서 차근차근 염색물에 넣어야 합니다. 자, 이건 주황색이죠. 이거는 소목하고 메리골드 두 개 섞인 거예요. 자, 이걸로 저으세요. 이렇게 하나씩만 한다. 지금 두 가지 색깔이에요? 네. 아이고. 얘는 두 개가 섞였어요. 이렇게 계속히 저어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주황색에 있는 소목물이 아직 뜨거워서 손수건에 골고루 생물이 스며들도록 조물조물 저어주는 게 기본입니다. 염색물을 손수건에 담갔다가 꺼내어서 말리고 그것을 또다시 염색물에 넣었다가 말리기를 반복하면서 손수건의 색깔을 진하게 염색할 수 있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손수건을 맑은 물에 헹군 뒤 빨랫줄에 널어 말리면 됩니다. 아이고, 빈님이 어째서 오시시네? 아, 재밌네, 이거. 재밌으세요? 좀 신기하지요? 1박 2일 고창 여행의 때깔은 곱디고운 노란색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겠지요? 이제 손수건 하나 얻으셨네. 네. 우리나라 천연 염색은 조금 더 고상하고 자연스러우면서 또 우리 몸에 좋은 피부에 좋은 여러 가지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천연 염색을 하게 됐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도 하세요. 아주 재밌어 하네요. 네, 되게 좋아하세요. 팜팜 시골 버스는 고창읍에서 나와 이번에는 동남쪽 고수면으로 갑니다. 거기 문수산 중턱에 있는 아담한 절을 찾아가는 중인데요. 절 입구에 있는 애기단풍 숲이 길손들을 우선 반깁니다. 이곳 단풍나무 숲도 2005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답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문수산은 백제 의자왕 때 당나라에 다녀오던 신라의 자장율사가 처음 지었다고 합니다. 대웅전과 문수전, 나한전, 명부전 등 일곱 개의 건축물들이 올망졸망하게 서 있는 조용한 절이죠.
문수전에 모셔져 있는 석조 승상은 소박하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만지게야지. 기도 만지고. 앉아도 돼? 여기 와서 조금 쉬고. 이 귀를 만지면 귀가 맑아져요. 이제 귀 밝아져라. 나는 밝아져라. 수고하다. 여행을 함께한 일행들도 문수전에 오래 머무르며 마음을 정갈하게 수습합니다.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전하는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전합니다. 고청 여행을 마무리하는 문수사의 목탁 소리가 은근하게 길손들의 발길을 부여잡고 있습니다.